집까지 이제. 자, 회사원 문화 나왔나? 네. 회사원 문화. 어린이는 간쓸 게가 있나? 어린이는 간쓸 게가 있지. 네. 여러분, 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간하고 쓸개를 꺼내가지고 어디다가 저 냉동실, 네. 부엌에 냉동실 있지? 냉장고. 거기다가 집어넣고 회사 출근해서 그다음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? 또 다시? 넣어야 돼요. 그래서 넣어요.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다시 넣어야 돼. 왜 그래? 관리자가 뭐라 뭐라 한다고 해서 티격태격 하면 어떻게 네. 돼? 옛날에는 뭐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숨기고 막 결혼하지 않나 여직원들이. 매니저하고 티격태격 해서 제대로 붙어있는 애를 못 봤어. 잘못된 거지. 관리자가 직원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내고를 잘해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, 네.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직원이 다 뭐가 돼?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들처럼 감정이 없고, 군인은 맹목적으로 순종하고, 네. 이런 애들이 또 출세 가도를 달려. 로봇은 뭐, 로봇은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만 움직이잖아. 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관리자라는 거는 뭐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팀장이 계획한 골을 향해서 함께 뛰는 동반자 개념인데. 자, 통과하시네.